양튜브가 알려드림.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북극곰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거북이가 비닐봉지를 먹고 아파하는 기사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바로 우리 목 끝까지 차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 배출,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양산시 재활용 선별장에 와서 우리 시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보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가 보시죠.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박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안 되죠? 여기는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곳으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따로 컨베이너를 통해서 넘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쓰레기를 여기로 모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재활용품이 가능한 제품을 모으고 저기 밑으로 컨베이너가 있거든요. 아, 저기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여기 쌓아놓으면 밑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페트병 라벨지 떼서 버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떼서 버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수거 선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쓰레기를 여기서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거르는 거예요? 네, 수별 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종류별로 사람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로 뭘 골라내시는 거예요? 밑에서 미처 못 잡은 비닐이도 작고 쓰레기도 작고 많이 작죠. 여러분, 여기는 재활용 선별장인데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이거 누가 봐도 재활용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재활용품에 분리 배출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여요 이거? 오, 보여요? 우와, 씨. 아니 이런 걸 왜 버려? 방금 보신 거랑 다르게 이런 거는 배달 용기인데 깨끗하게 씻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도 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데 국물을 그대로 그렇게 해서 버리시면 부족한 물이라고 해서 재활용 자체가 안 돼요. 자, 선생님, 여기는 뭐죠? 1차 선별이 끝나고 2차 선별로 가는 벨트입니다. 2차 선별 과정으로 가기 전에 자동 선별기를 통해서 자동 선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터, 그 다음 TP, TE, TS 네 가지가 이제 선별됩니다. 자, 2차 선별 과정은 뭐 하는 거죠? 1차 선별 과정과 자동 선별기에서 선별이 되지 못한 재활용품을 다시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선별되는 것들이 떨어지네, 그죠? 여러분들, 우리 택배 스티로폼 버릴 때 이런 거 테이프 다 뜯고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뜯어서 버린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선별 과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재활용이 잘 돼서 다원화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분리배출 잘 못해주시면 그렇게 쓰레기가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배출 잘 해주셔야겠죠?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자원해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뭐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든지 이런 게 재활용품에 묻지 않게끔 세척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좀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정확한 명칭은 양산시 생활자원해수센터입니다. 아주 책 읽는 것 같고 좋았어요.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들을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선별하는 곳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1처리 용량, 뭐 재활용률 뭐 이런 것들 있던데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처리 용량은 24톤 정도고요. 1처리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재활용률은 78%라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면 78% 재활용이에요? 네. 아, 우리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 같은데? 쪽으로서 우리가 끌리던 그 노생방안 다른데 그래서 잘해달라 했는데 저희도 자료를 만들면서 좀 낮으면 또 높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시설을 만들 때 그때 전부 1등 했거든요. 아, 약간 예상했던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시가 센터를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처리 용량의 8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벌써... 또 양산이 신도시화도 됐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용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인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곧 바로 한계치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오겠죠. 그거를 좀 많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아도도 있고 피도 있고 뭐 많던데 네, 네. 우리 시에서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리 배출 방법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 비행분석이라고 네. 있는데 요즘 포장용기가 많아져서 음식물을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썩지 않고 이렇게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담당자로서 분리수거에 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5월 1일부터 종이, 스티로폼, 비닐은 주 2회 배출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5월 1일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배출하는 거예요? 클린 양산 백과사전이라는 앱이 있어요. 클린 양산 백과사전 앱 설치하시면은 여러분 주소지에 배출 1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네요. 그럼 부족한 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부족한 물은 자원 해소 시설에 가가지고 따로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함께 가 보시죠. 자, 여긴 어디죠? 여기는 양산시 자원해수시설이고요. 양산시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서 열을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자, 올라가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 생각인데요. 유튜브에 누가 댓글로 여기 1층에서부터 꼭대기, 양산타운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몇 분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겁나 높네. 몇 미터예요, 저게? 아, 그냥 하기 싫네요. 160m면 몇 층 높이죠? 아, 하기 싫어. 함께 가 보시죠. 선생님 원래 여기 입장료가 있나요? 그 제가 비상구로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20분이나 걸린다고요? 6층까지가 120m예요? 정확하게는 지상에서 120m 높이에 가? 얼른 가세요 선생님.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쓰러지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갑시다. 출발. 이걸 그냥 막 반복해서 감기 해가지고 할까요? 그렇게? 아 진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올라갈수록 점점 더워지네. 어디야? 6층이다. 좀 나왔어요. 6층이다, 6층. 잠깐만. 6층이야. 6층. 자. 됐죠? 왜? 이런 거 시키지 말라 그래요. 네? 이런 거 이제 시키지 마세요. 아, 저기. 시키지 마세요. 와, 처음 올라와 보는 양산타워를 내가 걸어서 올라올 줄이야. 이야. 어, 저기 학다리 보인다. 학다리. 학다리 보여? 학다리? 저기. 저 학다리. 아, 저기. 저기 학다리 몰라요? 저거 학다리라 불러요, 저는. 우와! 찜질방인데? 자, 그리고 저희가 올라온 비상구는 기본적으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저 계단으로 출입하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번 수학과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해수시설로 왔는데 그럼 이제 자원순환과 직원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나와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국민이요? 왜냐면 환경은 우리 네.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자원에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자연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갑자기? 네? 같이 해주세요. 사실 저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텀블러를 사가지고 좀 텀블러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죠. 맨날 씻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요즘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친환경적인. 그래서 보면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종이 빨대 주고 그런 것도 뭐 빨대, 맥도날드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안 주고 그게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소비자들도 그런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는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런 기조가 이제 사회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소비하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 환경도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나아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수 쳐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밖에 보여요? 밖에 보입니다. 봐봐,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 봐봐, 여기 밖도 보이잖아. 그 비상구로 오면 공기 들어오는 창문 하나씩 간간이 있고 계속 두산이 계속 몇 층이지 몇 층이 표시 안 돼 있다고 계속 몇 층이지 냄새 같은 건 안 나? 그 옆에서 소각 시설이니까 가스 이런 게 너무 올 것 같아. 그런 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좋다. 이렇게 쉽게 가는 거를.